안녕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주민리포터 김성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송파 시니어 세대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실버 드락인데요. 누구보다 즐겁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늑하고 분위기가 인상적인 이곳이 바로 2013년 개관해 시니어들의 친구 같은 쉼터로 자리한 실버 드락인데요.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쏙쏙 모아놓은 신개념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여러 가지로 힐링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운동 삼아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동네니까 집이요. 여가생활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늘어가는 요즘 이곳은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낸 곳인데요.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이 가득.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 실버드락 이용 어떠세요?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오면 친구들하고 사귀고요. 내가 많이 운동을 하니까 내 근력도 없고 막 힘도 강해요. 좀 편하고 조용하고 다른 어떤 피트니스 클럽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매우 만족해요. 여기 있으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전 시니어 세대가 되려면 좀 멀었지만 나중에 정말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매주 수요일에는 무료 영화 상영도 하네요. 오! 여가생활 완벽 보장. 이곳에선 정기적으로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났나 봐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지금 영화 어떠셨어요? 좋죠. 우리 노인에서 어디 갈 데 없는데 이런 걸로다가 감사하면서 과거도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요. 네. 자주 이용하세요? 수요일이면 늘 와요. 실버드락 너무 좋습니다. 최고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니어들의 힐링 여행을 도와주는 이곳에선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정기적으로 송파의 음악회가 열리는데요. 직원들이 힘들고 여기서 잠시 좀 쉬었다가 지난 5일부터 정기음악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상의 활기를 더해주는 다채로운 공연들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젊음의 비결 딴 게 있나요? 밝게 웃으며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의 비결 아닐까요? 물어 익어가는 나이인데 마음이 편해져요. 살아가는데 노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올해 추고 생겨가지고 기쁘아요. 시설도 좋고 늙은이들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아주 좋아요. 나이 앞에 장사 없던 날도 이제 옛날. 실버드락에서 누구보다 재밌고 알찬 하루를 보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계속되길 바랄게요.